sitting on my bed, packing my bags, hoping that someone calls me back, planning my next trip on a map, alone and traveling round the world. And I would wish that someone asked me to stay, because I'm getting tired of walking away. My only destination is home. Good morning. 오늘 아침은 이거 그때 이케아에서 구입한 빵이거든요. 샌드위치 브레드라는 아예 샌드위치 빵이 있어서 사와봤고요. 이걸로 저는 루꼴라 페스토 만들 건데, 잣 대신 호두를 사용해서 오늘 만들게요. 이게 2,000원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가격이 막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 루꼴라 페스토를 듬뿍 발라줄게요. 페스토는 한 일주일까지 냉장 보관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올리브오일 살짝 위에 뿌려주시면 그래도 일주일 이내로 먹을 수 있어요. 프로슈토 먼저 올려줄게요. 브리치즈 올려주고요. 토마토 아주 약간만 올려줄게요. 샌드위치 먹어볼게요. 반 잘라서 나눠 먹으려고요. 이케아 빵이 궁금하네요. 빵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샌드위치용으로 먹어야 되는 맛? 루꼴라 페스토는 아주 맛있어요. 뿌듯하구나. 굿모닝. 오늘 아침은 파스타, 까르보나라 파스타 만들어서 간단히 먹겠습니다. 애매하게 남네요. 예전에 소금주에 사왔던 베이컨인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지금 꺼냈어요. 아침에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이따 점심때 촬영할 거 미리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엄청 많아 보이진 않네요. 여기다가 치즈를 또 한번 살짝 뿌리고요. 엄마가 보면 이걸 먹으려고 만든 거냐고. 등짝 스매싱 맞을. 먹어볼게요. 지금 사진 찍는다고 좀 시간을 지체했더니 많이 굳었어요. 안 좁아? 어휴, 엄마가 좁은데 비집고 들어와. 염치가 없네. 야, 씻줄 놔. 저녁은 소고기국, 소고기 묵국이랑 소세지, 브로콜리, 무생채, 시금치 다 만들었어. 미쳤나봐.
귀찮지만 집밥을 먹겠습니다. 그치. 소시지 왜 이렇게 짜? 맛있군. 굿모닝. 이거 이번에 대전 갔을 때 송신당에서 치아바타 사온 걸로 지금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특이하게 생겨서 사왔어요. 저는 바질이랑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루꼴라 페스토 닭가슴살 햄 넣고 만들어 볼게요. 너 때문에 삐질 까야겠다. 샐러드는 그냥 딱 올리브오일과 소금 후추만 뿌릴게요. 샌드위치 먹어볼게요. 되게 금방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성신당 치아바타가 궁금하네요. 먹어볼게요. 저는 반을 잘라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눌러서 먹을게요. 치아바타가 치아바타 쫄깃하게 좀 강한 편이에요. 테라스? 이거 육기 먹어볼래. 확인 전에 갑자기. 나 한 비슷해. 아 맛있겠다. 커리 맛이 되게 은은하게 난다. 짜장면이냐? 아 힘도 오지겠어요 진짜 씨쭈 씨. 건강해지려고 이 책을 샀는데 지금 우리 뭐 먹으려는 거지? 치킨과 쭈꾸미를 먹겠습니다. 이거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셔서 저도 구입했어요. 이걸로 저는 지금 소주를 마시겠습니다. 야식이니까 간단히 먹겠습니다. 퉁 짠! 오늘 아침부터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소금이랑 후추 밑간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겠습니다. 조금 굽다가 나중에 마늘 같은 대파 이런 거 넣고 구워도 맛있거든요. 일단 고기를 먼저 넣고 조리를 시작할게요. 지금 200도에서 한 25분 정도 구웠고요. 저는 조금만 10분 정도 더 살짝 익혀줄게요. 저는 간단하게 부추도 묻혀서 같이 먹어볼게요. 근데 양파가 없어서 그냥 파 약간 넣고 만들려고요.
완성이 되었고요. 먹어볼게요. 썰면서 하나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뼈 있는 거 말고. 볼 거야. 보지 않겠어. 저녁으로 튀김 덮밥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새우랑 연근, 표고, 꽈리고추 이렇게 튀겨 볼게요. 오늘 집에서 먹는 거니까 양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참나무 올려서 장식해주고 마무리할게요. 먹어볼게요. 일단 새우를 먼저 먹어볼게요. 새우가 메인이니까.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새우는. 튀기는 건 귀찮았지만 행복은. 이건 연근 튀긴 거예요. 아침은 이번에 성심당에서 사온 보문산 메아리로 토스트 만들어서 먹을게요. 약간 브리오슈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구라타 치즈도 같이 먹을게요. 먹어볼게요. 치즈의 집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너무 크다. 촬영이 끝나고 폭풍 정리 후 퇴근을 하려는데요. 아이스크림 먹고 가겠습니다. 옷은 제 작업복이에요. 역시 사빠 딸.
충분. 빨리 집에 와 생파하자. 참고로 나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아. 아까 괜찮다며. 29대 만났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 먹은 거야? 난 분명히 미역국도 끓여줬어. 매워서 집에 있는 피자랑 주먹밥 뜨거워서 일단 비벼놨어요. 진짜 예쁘다. 다니야, 안 불편해? 엉덩이가 빠진 게 아니고 의도한 거래. 오늘 열었어요. 너무 예쁘다. 예쁜 게 너무 많은데? 완전 예쁜데? 떡볶이와 컵순대. 우리 땐 컵순대는 없었는데. 어? 한 번 더 먹자. 또 다른 컵볶이와 떡꼬치. 어, 이거 초등학교 때 그 냄새다.